안녕하세요. 드림 얼라이브입니다. 오늘 이 반지를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건 반지 만드는 맨드럴. 한국말로는 반지봉, 반지 게이지봉이라고 하면 될까요? 이거 마이클스라는 곳에서 40불 주고 샀어요. 4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? 좀 비싸죠? 이건 아마존에서 산 거, 지난번에 잘못 산 거죠? 저희가 플랫된 부분이 있어서 반지 만드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었죠. 이건 아마존에서 8불인가 6불 정도 주었던 것 같은데 저거 40불이면 꽤 비싼 거죠? 아무튼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. 이걸 가지고 오늘 반지를 만들어 볼까요? 제가 쓰는 와이어, 은도금 된 거, 공예용 와이어, 직경 1mm. 그거를 적당한 길이로 잘랐는데 길이를 재보니 한 18cm 정도 되네요. 그거를 저 게이지봉, 사이즈는 7 정도에다 놓고, 7이 가장 많대요, 여자들. 손이 주로 7이래요. 그래서 거기에 놓고, 두 바퀴 돌리고, 매듭을 저렇게 지어주고 나서, 저 남은 걸로 이제 이파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꽃잎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양. 저 체인 노즈 플라이어스로 이렇게 잡아주고, 꼬리 부분을 돌려가면서, 다이아몬드처럼 저렇게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줘요. 한쪽 꼬리로는 작은 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다른 한쪽 꼬리로는 좀큰 사각형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줬고요. 너무 짧아서 손으로 하기에 힘드니까 마지막에는 다른 플라이어스로 눌러줬고요.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꽃받침이 나왔죠. 근데 저 꽃받침에 플라이어스를 제가 많이 댔더니 기스가 많이 나서 기스가 난 김에 아주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저 위에 마음에 드는 비즈나 잼 같은 거 올려서 본드로 붙여줘도 되는데 저는 레진 하는 사람이니까 레진으로 만든 잼을 사용했어요. 이 잼은 에폭시 레진으로 만든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글 참고하시고요. 뒤에 마저 장식을 해주고 이렇게 홀로그램 조각 글리터를 몇개 넣어주고 예쁘게 잘 나왔죠? 레진을 붙여서 저 와이어로 만든 꽃받침 위에 올려서 큐어링을 해주면 붙죠. 좀더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서 레진을 좀더 올려주고 큐어링을 해줬고요. 자, 다 됐네요. 저 홀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예쁘게 반짝이고 있죠? 꽃받침하고 같이 아주 귀여운 반지가 되었네요. 어떠세요? 빛이 여러 색깔 내는 게 아주 예쁘죠? 우리 딸아이가 자기 손에도 한번 껴달래요. 좀 통통해서 사이즈 7도 잘 맞죠? 그동안 만들었던 반지 딸아이가 다 가져갔어요. 저것도 아마 딸아이의 그 반지 콜렉션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. 커서 이 반지들 보면서 엄마를 기억할까요? 그랬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